저는 이제 사범대학교 생물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결혼을 했어요. 애기 아빠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결혼해서 같이 병원을 하다가 제 일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박물관 쪽 일인데, 제가 원래 음대를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음대를 못 갔어. 근데 거기에 대한 항상 미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악을 계속 배우고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음악 박물관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학부모로서는 아이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교육 쪽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는 졸업했지만 지역의원으로 저기 섬덕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을 계속 맡고 있거든요. 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또 중요한 게 항상 함께 이렇게 봉사해요. 우리는 봉사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경제 여성 로타리, 퀸즈 로타리 클럽 지금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 봉사와 교육이 같이 가는, 그게 제가 이제 살아가는 이념이고요.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모임이 있어요. 학교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장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운영위원회의 이 모임이 이제 조금 음악회 쪽으로, 제가 음악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지금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종교로서 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기뻐도 너무 슬퍼도 저는 그 말이 참 기억에 남거든요. 이게 항상 매사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감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살면서 힘들어 봤고 너무 즐거워도 그게 모든 건 한순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삶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음악치료 아시죠? 요즘 모든 병이 무조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음악에도 많이 의존을 해요. 이제 거기에 다양한 경험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최초로 음악치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클래식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클래식은 한계가 있는 거야. 일반인 다 좋아하는 건 대중가요거든요. 정말 이제 뇌경색 넘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들도 어릴 때 그 좋아하던 대중가를 들으면서 정말 병이 호전되거나, 그 다음에 이건 다 실내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 교통사고에서 4사 걸려도 그 애를 회복하는데 약보다는 그 애가 정말 좋아했던 만화 주제가 이런 걸 들으면서 애들 회복하는 걸 정말 실상에서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전 대중음악이 이게 전시회만 끝나지 않고 이걸 우리 사람들한테 활용해가지고 정말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는데 도움이 되길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이 박물관이 정말 이게 전시 관람만 끝이지 않고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차지하길 정말 개인적으로 바람이에요. 이 음반은 20년 전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수장고에서. 근데 저희가 또 어렵게 다양한 절차를 거치고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복사본을 가지고 왔는데, 이 복사본은 우리나라 유일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시가 되고 한민족 최초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을 실제로 들어볼 수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자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930년도에는 우리가 20년도에 한국의 첫 대중가요가 등장을 하면서 30년대에 우리나라 대중음악 음원시장이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룹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은 바로 1939년도에 힘을 합쳐서 그룹을 만든 저고리 시스터즈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 유명했던 우리나라 여자 가수 이난영, 장세정, 박향림, 이화자, 이준희, 서봉희, 김용자 등의 여자 가수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하나의 극단을 만들고 춤을 추며 노래 부른 것이 저고리 시스터즈입니다. 1940년도는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1930년도에도 물론 우리 대중음악 시장이 활발하게 활동하였지만은 노래 가사에 대한 자율성은 없었습니다. 노래 금지고, 그리고 잘못 부르면 일본 순찰에 잡혀서 고문을 받고 했던 시대인데, 독립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노래 가사에 대한 자율성이 우리 대중음악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제 귀국선이라고 하는 음반은 194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인곤이라는 가수가 불렀고, 노래 가사에 태극기와 무궁화꽃이 들어갑니다. 이제 독립 직후 46년도에 이런 노래가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노래 가사에 대한 자율성이 얼만큼 자유로워졌냐 직접 들어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료죠.